또 형수님이 불편해하실 수 있는 내 연애의 시작입니다. 네. 지난번 때도 한번 뭐 나왔지만 네. 뭐 그냥 여자를 좀 빨리 만난 거. 그러니까.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오래오래 만났던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랑도 한 3년.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친구랑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. 대학교 때 만난 친구도 뭐 좀 있고.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. 저는 뭐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저도 그랬거든요, 사실. 저도 연애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한번 사귈 때 몇 년 동안 사귄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송의 연도 분명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여행 가자. 여행 가자는 하죠. 책임 안 줘도 되니까. 왜 책임 안 줘요? 여행 가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무슨 소리예요? 여행가들의 책임을 져요. 그래요? 그냥 배만 끊어주면 되죠. 형수님과의 연애 어떻게 시작됐습니까? 와이프가 이제 여대를 나왔어요. 여대 축제 때 제가 이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. 그래서 네. 축제 때 가서 일단 딱 첫 인상이 제 마음에 들었고요. 제정신에는 저 만나면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일단 술을 먹이고 시작을 하자 해서 일단 예. 정신 혼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대학 가면 뭐 민주광장 뭐 이런 데 많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이제 잔디밭 위에서 연애광장이죠. 뭐 이렇게 술을 한잔 하는데 저는 술을 제가 그래도 좀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네. 와이프한테 처음 만난 거니까 제가 한 잔 먹을 때 소주 반 잔 정도 드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. 그랬더니 저랑 똑같이 네. 그 자리에서 한 두 병인가 세 병을 먹었어요. 각. 네. 저는 이제 점점 혀가 꼬르르 가죠. 네. 내가 좀 멋진 것 같은데. 네. 이러는데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. 막 이렇게 하고 있고. 근데 네. 그게 그런 어떤 그 뒤에 술자리에서 당차고 막 그 멋있고 막 이렇게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막 보여주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때. 네. 제가 그날 술을 먹지 말았어야 돼요. 왜요? 아 지금 인생을 돌아봤을 때? 네. 아 인생을 돌아봤을 때. 그러니까. 그래요. 아 형관은 비밀번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이 다른 집으로 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. 그러게. 사귀어 보신 분들은 참 아시겠지만 싸움이 잦더라도 금방 풀리는 사람이 참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래요. 저는 뭐 싸우거나 화가 확 났더라도 진짜 쉽게 금방 풀리는 거 스타일입니다. 담아두고 막 안갚음을 하려고 이렇게 일을 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물론 화는 좀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 편이긴 한데 네.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. 제가 살면서 인생에서 했던 가장 그 만행 중에 하나로 기억하는 게 있는데요.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. 그때 영화를 하나 같이 이렇게 봤는데 영화가 정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지루한 영화였어요. 굉장히 뭐 막 이렇게 막 유럽 영화제 상 받고 이런 거였는데 집중이 막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집중이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너무 멋있는 장면들이 나와서 앞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. 내가 보면 봤는데 앞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미안한데 나 이 영화를 지금 다시 보고 싶다. 나랑 같이 볼래? 아니면 밖에서 기다릴래? 집에 갈래? 예. 그때 그 여자친구는 밖에서 기다려줬어요. 예. 전 정말 나쁜 녀석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그런 짓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영화 제목은 체리향기라는 영화였습니다.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연속해서 두 번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지루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? 어마어마한 예술적인 예. 지금은 좋아해요. 저 지금 보자.